강조됐습니다. 올해 최대 국제정세 변수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호기를 놓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전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It seems that the risk of war in the OSCE area is now greater than ever before in the last 30 years.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미국으로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을 엄포라고 부르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